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인 오늘 한여름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은 34.4도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특히 대구 35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서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 또한 높겠습니다.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 신경 쓰 하겠습니다. 내일 제주도와 전남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전남 해안은 밤부터 비 예보가 있고요.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저녁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중부보다는 남부 지역이 훨씬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2도, 대전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 영동은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안팎이 되겠고, 한낮에는 서울 33도, 대전, 광주 32도, 대구,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째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 탓에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